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어제부터 코로나 투자 전쟁이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디 나가는 것도 힘들고, 뭔가 마음이 찝찝해서 애기하고 놀이터 가는 곳조차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급증한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아, 정말 최악입니다. 마스크 쓰란 말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는지 물건 던지고 몸싸움 일어나는 것도 허다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바이러스 걸리면 후회한다, 이런 말이나 하고, 학교도 이제는 코로나가 더 길게 간다면 아마도 컴퓨터로 등교를 하게 될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서 쓰고 읽는 것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벽에다가 동물 그림 붙이고 놀았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빠지질 않네요. 여기 날짜로 2020년 3월 이전과 지금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이들도 제가 아는 삶과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백신이 나와도 처음 몇 개월은 마스크를 빼고 아이를 어디 밀폐된 공간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뭔가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 저같이 생각하는 그런 학부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취미로 할수 있는 일들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미 부엌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3월 이후로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고요. 원래 7월에서 8월이 제일 비즈니스가 느린 달인데 이번 여도는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 하는 건 아마 다른 셀러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잘 팔리고 있던 제품들은 광고 없이도 너무 잘 팔리고 있고요. 새롭게 런칭을 하거나 저처럼 중국에서 배로 물건이 왔는데 결국엔 너무 늦어서 두달 동안 팔지 못했던 제품들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도 제대로 팔리고 있지가 않아요. 제 생각엔 아마존에서 이번 창고로 보낼 수 있는 재고들을 200개로 맞춰놓고 그 안에 들어간 수많은 제품들의 랭킹이든 모든 것의 제한을 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제 FB의 물건은 제한이 걸려 있지가 않아요. 이 제한이 걸리기 한달 안으로 잘 팔렸던 물건들은 제한을 걸어 놓은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2년 내내 너무 잘 팔리던 물건인데 재고와 배송 문제 때문에 두달 이상 팔지 못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전부 다 제한이 걸렸고요. 그래서 딱몇 개만 아마존 창고로 지금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드랍시핑을 하시는 셀러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바이박스 버튼이 계속 다른 셀러들과 돌아가면서 받게 됩니다. 근데 7월달 들어와서 바이박스가 주어지지 않아서 팔고 있지 못한다라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 당연히 셀러 리뷰가 좋고 가격이 낮아야 하는 건 맞지만 뭔가 아주 많이 심각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세일을 많이 만들었던 셀러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좀 난리 중에 난리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아마존 프라임으로 제품을 사면 어떤 건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걸려서 배송이 되는 것도 있고요. 배송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많은 셀러들에게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마존은 고객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송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러면 좀 치명타거든요. 차라리 셀러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원래 항상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드랍시핑을 하는 셀러들도 아마존 시스템에서 뭔가 변화가 크게 있었고 정상화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랍시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마존 창고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모든 셀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루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뭔가 온라인 쪽이 좀 체한 느낌이 좀 들어요. 드랍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미국 안에 있는 제품들만 지금 저는 드랍시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마케팅 쪽이라든가 앱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웹사이트 등등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요. 저한테 주로 유럽과 미국에 계신 분들이 연락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온라인은 우선 시작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너무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우선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는 시작해서 배우셔도 돼요. 텍스 문제나 회사를 오픈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뭔가 수중에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텍스 보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요. 처음 시작 단계는 우선 시작해 보시고 다른 추가적인 건 다음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버실 때는 그때는 꼭 회사 오픈하셔야 하고요. 그전에는 매년 텍스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쓴 돈, 그리고 벌어들인 돈, 이런 식으로.
식으로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면 시작하는 것만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너무 늦어서 불이익을 보시지 않았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에 갑자기 누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서 좀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인트로를 올려드렸던 월드프레스 제휴 마케팅, 뭐 쇼핑몰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시리즈로 계속 올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